이번에는 컴퓨터에 에스페란토 자판을 설치해서 이 여섯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메뉴를 눌러서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google.co.kr 구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에스페란타 클라바로 에스페란타 클라바로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에크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에크 트리나우 인스트 .exe가 있는데 클릭합니다. 그래서 실행 누르면 설치 화면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인스탈루를 클릭해서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보내를 누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조그만 에크라는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것은 에스페란토 키보드가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에스페란토를 입력하려면 이것을 클릭하시면 소리가 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CX, GX, HX, JX, SX, UX 이런 식으로 에스페란토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CH, GH, HH, JH, SH, UH 이런 방법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